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77페이지 18번입니다. 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미성년자의 누리 갑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갑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병가 체결한 경우죠. 자, 우리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대리인이 설사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그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 맞는지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자, 우리 민법은 모든 의사표시는 뭐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수 있죠. 2번.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묵시적으로 할수 있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행위라는 것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다 대리인을 표준을 결정해요. 뭐만 빼고요? 궁박만 빼고. 다시 말하면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을 표준을 결정합니다. 3번. 대리인이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궁박은 어려운 사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우리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대리인이고 법률행위라는 것도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게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을이 만약에 선이고 갑이 만약에 악이어도 얘네들은 뭐인 거죠? 선인 거죠. 왜냐하면 매매 과정에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원칙이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못해요. 자, 왜 그러는 거죠?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이러한 대리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그때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갑에게 지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이때는 본인의 것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악의가 되는 거죠. 4번.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대리인한테는 그러면 본인 것도 고려해야죠. 본인은 자기가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대리인의 선의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과실이 있다면 대리인도 뭐예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죠? 선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5번.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강박을 했어요. 강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하나여 상대방은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네요. 자, 이 문제 옳은 지문은 1번이 답이죠. 19번입니다. A와 B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경우. 1번 A와 B 사이의 계약이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C가 A, 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까지가 넣어볼게요. 자,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보면 허위 표시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므로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A와 B 사이의 계약이 해제 사유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A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B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누구 말이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요? 대리인 C만을 가지고 따져야죠. 따라서 의사의 흠결 혹은 사계 강박은 C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어느 사정이 G 부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의 의무는 A,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X죠.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 C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A가 타인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왜냐하면 의사표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누군지 잘 모르겠다면 그때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C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쌍방 모두가 계약 당사자가 A임을 알았다면 알았다면 그때는 자연적 해석이니까 의사대로 일치된 대로 A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겠죠. A 또는 C를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A와 B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맞는 점이죠. 일치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에 C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고요. 누가 당사자인지 쌍방 간에 일치됐다면 일치된 그 의사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 결정하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20번입니다. 자, 복들이죠. 자, 복들이 뭔가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다만 누가 선임한 거죠? 대리인이.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더 클 수는 없고요.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겠죠. 1번.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그 범위가 넓을 수 없고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인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 2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에 관하여 임의 대리는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대요. 그러면 임의는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가 없고요. 또 본인이 명시적으로 금지했다면 선임할 수 없으니까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다면 복대는 선임할 수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를 선임했어요. 자, 임의들은 원칙적으로 복대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하게 되고요.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본인이 특별히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잘못 선임하거나 감독했더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거든요. 따라서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 책임을 지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임의 대리인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X입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죠. 5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넘지는 못하겠죠. 2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박만 본인입니다.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요. 따라서 대리인이 한 행위가 이중 매매인 경우에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갑의 대리인이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갑을 대리해 병소의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했다면 무효입니다. 물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모르는 갑은 유효하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서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병에게 갑소의 부동산을 매각했어요. 자, 우리가 표현대리라는 것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해요. 첫째, 대리권 수요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다면 본인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시 말하면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돼요. 지가 서류를 위조해서 지가 대리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은 것은 수요의 표시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권한도 넘은 것도 아니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된 것도 아니니까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3번. 계약의 무권대리 경우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이게 좀 애매한데 자 원칙적으로 추인이 있으면 철회할 수 없어요.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선의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겠네요. 4번 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 갑으로 부탁받은 을이에요. 그러면 을은 권한이 있죠. 금전 차용과 담보 설정에 관한 권한이 있고요. 병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근데 실제로 한 것은 뭐죠? 증여했죠. 그러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기 때문에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다. X입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어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5번은 X고 옳은 것은 4번이 되네요. 자, 22번입니다. 본인, 그 대리인 및 복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만나서 법률행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냐면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겠죠.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X가 되네요. 2번.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번.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죠? 무권대리죠? 그러면 본인이 추인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겠죠. 따라서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나 복대리인은 추인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임의대리를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X죠. 앞뒤가 뒤바뀌어 있네요. 5번.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한다면
복대리꾼도 자동으로 소멸해야 되므로 5번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여도 복대리인의 복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돼요. 자, 23번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반복적이죠. 2번 반복적인데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가능합니다. 다만 선임 감독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므로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가 되고요. 4번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4번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권 대리인이 만약에 복 대리인이나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4번 복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하여도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 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짐이 되겠죠. 자, 24번입니다. 뭐 특별한 거는 없네요. 반복적인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 비롯됐으므로 복대리권이 대리권의 대리권보다 클 수는 없는 거죠. 1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고요. 2번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고요. 4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5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자, 25번입니다. 갑의 임의 대리인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리인 선임하였다. 병의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죠. 4번을 보시면 자, 병 본인이 2번 사망하면 대리권도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뭐죠? 소멸하겠죠. 아, 죄송합니다. 그죠? 아, 갑이 본인이구나. 그죠? 죄송합니다. 갑이 1번 갑이 사망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대리권도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죠. 그죠? 5번도 마찬가지예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왜냐하면 복대리인의 성년 후견 계시는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되겠지만 한정 후견 계시는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될 수는 없겠죠. 답은 3번이네요. 26번입니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의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했다.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무권 대리죠. 자, 무권 대리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유효하게 되죠. 따라서 이 무권 대리행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일종의 유동적 무효인 거죠. 1번 매매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무권 대리행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다 해야 돼요. 또 변경할 수 없겠죠. 따라서 만약에 일부에 대한 추인을 하거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일부에 대한 추인도 무효고 변경을 가한 추인도 무효겠죠. 2번 을의 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갑의 추인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3번 갑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매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 대리인이에요. 자, 무권 대리인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뭐 문제에서는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매매계약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무권대리인인 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병이 선택하겠죠.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 고무과실이어야 되고요. 무권대리인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필요 없습니다. 일종의 무과실 책임이고요. 다만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 지문에서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상대방인 병이 선택해야 되므로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을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금반원의 원칙이죠. 만약에 을이 갑으로부터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했더라도 더 이상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 때문이죠. 5번. 을이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단독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인이가 무권대리로서 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27번입니다. 무권대리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 기억. 무권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체고할 수 없다. X죠.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첫째, 추인 여부에 대해서 체고할 수 있습니다. 체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 체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냐면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는 원칙적으로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고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번 기억번 무권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체고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체고를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만 할 수 있을 뿐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는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뭘 체고하는 겁니까? 추인할지 말지를 결정해달라고 체고하는 것이니까 추인할 수 있는 본인에게 체고할 수 있겠죠. 디귿번, 최고에 대해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된다. X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되고요. 리을번,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이 있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원칙적으로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미음번, 철회권은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악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니은, 리을, 미음에서 3번이 답이네요. 28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무권대리죠.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속 나오죠. 우리 민법상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체고할 수 있는데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체고할 수가 있으므로 3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병의 갑에 대한 제휴권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됩니다. 4번,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갑이 임대 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고요. 5번 무권 대리인을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5번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이 문제 답은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3번이 답이네요. 29번입니다. 무권 대리인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뭐 진짜 반복이죠. 2번 추인은 단독 행위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1번 추인은 무권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무권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무권 대리인은 추인할 수 없죠. 본인이 추인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도 추인할 수 없으니까 무권 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무권 대리인의 상속인도 뭐 할 수 없겠습니까? 추인할 수 없겠죠. 따라서 3번이 뭐죠?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했다면 묵시적 추인인 거예요. 4번 본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전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렇게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뭔가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묵시적 추인인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5번 무권 대리인이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 대리인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30번 무권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거죠.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뭐가 있다면요? 행위 능력이 있다면.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 선이고 무과실에 하더라도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민법 135조에 따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 대리인에게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5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무권 대리인은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2번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체고할 수가 있고요. 3번 금반환의 원칙이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받더라도 무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 그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정이 을에게 기망 사기를 쳤어요. 야, 갑이 너에게 대리권을 줬대 라고 사기를 치는 반에 을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었어요. 그래도 병원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4번 무권 대리인이가 제3자의 기망 등으로 위법행위로 약이 되었더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5번이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이번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오른쪽에 3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